완전 비상사태지. 그냥 펑 사라지는 거. 그렇지. 정부는 즉시 대책반을 꾸리고 실종 추정 지점으로 가기 위해 방콕으로 떠났어. 최창하 수사관이 속한 이 안기부도 지금 난리가 났지. 난리 났네. 그렇지.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당장 비행기 탑승객 115명 중에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살폈어. 그런데 탑승객은 다 재영이 아빠와 같은 건설 근로자거나 건설회사 임원이야. 특이사항이 별로 없어. 자, 이경이가 수사관이야. 여기서 뭐부터 조사할래? 탑승객 확인했고, 그럼 이제 승무원 확인하고, 아까 이렇게 아부다비에서 바꿔 탄 사람 확인하고. 자, 중간 기착지가 어디였어? 아까 아부다비. 아부다비. 바그다드에서 탑승했던 승객 중에 15명이 아부다비에서 내렸잖아. 자, 즉시 이 15명의 신원과 행적을 조사했지. 그 안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을까? 있었겠지. 있었을 것 같아. 있어. 그것도 두 사람. 바로 이 둘이야. 알았어. 딱 알겠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는 사실 얼굴만 봐도 기억이 나. 이거로 연결될 거라고 처음엔 모르다가 짐작하게 됐는데, 세상에 이때였구나. 이때였어. 우린 아이고. 이름은 하치야 신이치 그리고 하치야 마유미. 일본 국적의 70대 남자와 20대 여자야. 일본 국적이야. 혹시 이 두 사람의 이름 들어본 적 있어? 특히 마유미. 마유미. 들어봤던 것 같아. 어디에서? 이런 비행기 납치 사건에 관련된 어떤 사람이 있었고 어떤 여성이었어. 내가 봤던 뉴스에.